안녕하세요. 이민호입니다. 네. 아, 이제 정말 가을이에요. 그러게요. 네. 드디어 와줬어요, 가을이. 가을을 타시더니 드디어 가을이 왔어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게 네. 아, 가을이 왔네요. 예. 그리고 이 가을에는 뭐가 제일 하고 싶으세요? 저요. 아, 전 정말 올해 여행을 못 다녀와서 아, 여행 좋죠.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아. 최현용 씨는 어디 뭐 하고 싶으세요? 아, 가을은 뭐니 뭐니 해도 네. 땡땡의 계절이잖아요. 저는 이 땡땡을 정말 많이 하고 싶어요. 아, 뭐가 갑자기 또 땡땡이에요, 땡땡하게. 땡땡이 뭐예요? 자, 여기서 오늘의 시청자 퀴즈입니다. 가을은 땡땡의 계절이다. 과연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네. 아, 지금 시청자 퀴즈 내신 거죠? 네, 네. 네. 조금 네. 특별하게 보고자. 네. 네. 아침부터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어주시네요. 예. 땡땡. 저, 정답 땡땡.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오, 땡땡. 땡땡은 당연히, 아하. 식욕. 식욕의 계절? 식욕. 아휴. 네. 맞잖아요. 식욕이요? 예. 네. 월요일에 그 셰프의 자연밥상 있잖아요, 아이들하고. 저번주에 그 복숭아였고. 네. 그러니까 식욕, 청구마비. 맞네. 아, 맞아요. 식욕. 하도 셰프의 자연밥상만 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당기는 게 있기는 해요. 네. 하지만 정답은 좀 다른 겁니다. 아, 식욕 아니에요? 네. 자, 시청자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가을은 땡땡의 계절이다. 과연 땡땡은 무엇일까요? 네, 벌써 정답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네, 힌트 드리자면 식욕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 네. 정답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요. 추첨을 네. 통해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코너, 땡PD가 간다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텔레비전과 스마트 기기들에 밀려 갈수록 외면 받고 있는 책. 아이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공간은 없나요? 달려라, 땡PD. 오늘도 고민 해결하러 출발! 지금까지 알고 있던 조용하고 심심한 도서관은 기억에서 말끔히 지워주세요. 지금껏 보지도 듣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도서관의 놀라운 변신을 소개합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만 나야 할 도서관에서 웬 노랫소리? 나는 고양이 야옹. 나는 사냥개. 게다가 동물 흉내를 내고 논다? 정수기 생명의 도서관에서 이게 웬일이에요? 잠시만요.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책 속에 있는 이야기를 서로 나눠서 장면도 만들고 그리고 노래도 함께 배워서 춤도 추고 악기로 연주도 하는 그런 뮤지컬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하, 뮤지컬. 도둑이지. 귀신의 집이 아니고 도둑이지. 책 내용을 재미있게 각색하고 무대 위에서 어떤 연기를 할지 동선을 짜고 악기와 춤까지 배워 뮤지컬을 만든다는데요. 이게 다 책과 친해지게 하기 위한 방법이랍니다. 책 보라는 잔소리 안 해도 되니 제일 반기는 사람은 엄마들. 아유, 그 녀석들 참 기특하죠? 토요일날 늘 집에만 있어서 아이들은 혼자 있는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도서관에 와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친구들과 의논하고 연습하며 함께하는 방법을 배우니 사회성까지 쑥쑥. 요게 바로 일석이조죠. 평소에 숫기가 없는 아이였는데 이거 하면서 되게 많이 좋아지고요. 책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오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대부분 책 읽기가 지겹고 지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책 읽기가 정말 재미있고 놀이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배웠고요.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진짜 행복한 도서관. 아이들에게도 특별한 추억이 되겠죠? 선생님이 나눠주신 마라카파 악기를 흔들며 연주를 했는데 정말 색다른 느낌이었고요. 책으로 할 때는 너무 다른 느낌이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책의 내용을 제가 직접 악기로 연주하고 또 연기해볼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달려라 달려 땡PD. 또 다른 이색 도서관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땡PD입니다.
아이들 돌보느라 하시도 쉴 틈이 없는 엄마들. 게다가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참 힘들어서요. 도서관 가는 게 너무 좀 힘들어요. 책은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영유아 엄마들과 임산부들을 위한 해결책. 임신 8개월부터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경기도 내 31개 시군 139개 공공도서관에서 내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시작해 벌써 약 9천 명이 가입해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이용 방법도 간단한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하고 가입 신청서, 임신 확인서를 작성한 후 등본을 관내 도서관에 제출하면 끝! 내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는 한 분당 5건씩 월 2회 대출 가능하시고요. 대출 기간은 14일이시고 반납 처리도 홈페이지에서 버튼 하나 누르시면 가능하시니까요. 꼭 이용 바랍니다. 신청자가 홈페이지로 도서 대출을 신청하면 관내 도서관의 서서가 책을 찾아 전용 가방에 담은 후 택배로 보내줍니다. 클릭 한 번으로 보고 싶은 책이 집으로 쇽! 게다가 임산부와 유아 대상 서비스지만 책의 종류는 출산과 육아뿐 아니라 그림책, 동화책, 소설책, 자기계발서 등 종류도 다양하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점을 꼽으라면요? 대여비도 공짜고요. 이제 뭐 반납할 때까지도.